주방은 매우 다양한 물건과 식자재들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정리정돈이 가장 힘든 장소일 겁니다. 그리고 주방이 넓지 않고서야 공간도 한정되어 있어 정리정돈하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인데요. 오늘은 이런 주방에서 깔끔하게 정리할 수 있는 다양한 노하우들을 준비해 보았습니다. 이 노하우를 바탕으로 여러분들의 스타일에 맞게 깔끔한 주방을 만들어 보시길 바랍니다. 첫 번째로 식료품은 별도의 공간에 종류별로 보관하는 것입니다. 별도의 공간에 선반을 설치하여 식료품을 보관하면 물건들의 종류와 개수도 쉽게 파악할 수 있고 유통기한 별로 앞쪽에 배치하여 식자재 관리도 더욱 편리하게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. 칼 보관함을 어떤 것으로 사용하느냐에 따라 공간을 더욱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데 사진처럼 공간에 맞는 블록형을 사용한다면 주방을 더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. 주방엔 생각보다 신문, 잡지, 광고지 등 다양한 출판물들이 많습니다. 이런 출판물들은 주방을 지저분하게 만드는 가장 큰 요인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왕이면 따로 보관하는 장소를 만드는 것을 추천합니다. 조미료, 기름, 양념 등은 병에 담겨 있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병들을 작은 상자에 넣어 보관한다면 깔끔하게 보일 뿐만 아니라 유통기한 등 관리도 쉽게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. 지금 주방의 서랍을 열어보면 어떻게 정리정돈되어 있나요? 처음에는 종류별로 정리한다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수많은 물건들이 뒤엉켜 뒤죽박죽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. 이럴 땐 주방용 서랍 트레이를 활용하여 물건을 세분화해 정리하면 깔끔하게 정리할 수 있어 물건도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. 살림 고수라면 가구와 벽 사이의 틈에도 수납 공간을 만들어 물건들을 정리할 것입니다. 이럴 땐 서랍이 밖으로 빠져나오는 오픈형 서랍이 효과적인데 서랍 안쪽에 있는 물건을 방치하는 일도 줄어들 것입니다. 주방 카트를 활용하면 음식을 세팅하거나 정리할 때 매우 편리합니다. 또한 다양한 물건들도 수납할 수 있고 주방 한 구석이나 틈새에도 보관할 수 있어 깔끔한 주방을 만드는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. 보통 조리대 위에 상부장이나 선반을 설치하여 물건을 수납하는데 아일랜드 식탁이라고 못할 이유가 없지 않을까요? 여기에서는 아일랜드 식탁 위 천장에 선반을 고정하여 물건들을 수납하고 있는 모습입니다. 만약 예쁜 그릇이나 유리잔 등으로 공간을 채운다면 수납과 동시에 인테리어도 할 수 있어 일석이조의 효과를 볼 수 있을 겁니다. 한쪽 벽면 전체를 붙박이형 수납장으로 만들면 공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. 그리고 자주 사용하는 물건은 어깨 높이를 기준으로 정면에 수납한다면 더욱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. 그럼 이상으로 살림 고수들만 알고 있는 주방 정리 노하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